안녕하세요, 굴독입니다. 와, 오늘은 제가 연습장 다녔는데 진짜 이 흥분된 마음에 바로 카메라 켰습니다. 바로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이 바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축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.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 어떻게 자세하게 좀 정확하게 이미지를 그려드릴까 생각해서 소도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축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몸에 몸 가운데에 꼬챙이가 꽂아 있어서 이렇게 이 꼬챙이를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하는 이런 이미지였어요. 그런데 생각해보면 척추가 등 쪽에 붙어 있죠. 근데 이런 모습일 때 우리가 이 축대로 돈다고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척추뼈를 감싸서 백스윙을 하고 반대로 다운스윙 할 때도 이 척추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운스윙이 들어간다는 거죠. 네,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과거에는 이 몸의 축이 이 척추각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운데에 꼬챙이가 꽂히듯이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이 꼬챙이를 축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의 이 축은 척추잖아요. 근데 척추가 몸 가운데에 뚫려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등 뒤로 박혀 있잖아요. 이걸 타고 돌고 지금 이거를 타고 돌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셨잖아요, 축을. 근데 회원님께서는 축을 지금 몸통이 안에 꽂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축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. 내 몸의 척추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나만 도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는 거 원래. 자, 셋업 약간 이렇게 돼 있겠죠? 이렇게 돼 있겠죠? 예, 오바스럽게 얘기하면. 그럼 이 상태에서 등판 여기다 있죠? 그럼 등판을 이 샤프트의 옆면에 갖다 붙여보세요. 이렇게. 이해되세요? 소름 돋았어요, 지금. 근데 자꾸 회원님께서는 이거를 몸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, 이런 식으로. 아. 그러고서 이 샤프트를 가만히 두고 얘를 제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네, 하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얘를 여기다가 두시고, 이걸 다 척추각이라고 생각해요, 이 틀을. 네. 여기다가 두시고요. 등판이 지금 여기다 있잖아요, 앞면에. 네. 등판을 일로 옮기세요. 이렇게. 아. 쉽죠? 그럼 반대로도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라운드하게 움직이는 게 몸의 움직임의 느낌인 거지. 표현도 안 돼요. 이 맞죠? 이거 와, 맞죠?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지금까지 아니 될 정말 수가 이런 생각. 이거 진짜 안 가르쳐주면 모르겠다. 몰라요. 아, 진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정말로 정타 확률이 확실하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. 왜냐하면 전에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역피본 느낌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좀 편하게 약간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 상태에서 지금 임팩트 포지션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퀘어 구간이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좀 길게 내려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타가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딱한 가지만 생각하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할때 이렇게 꼬챙이가 이렇게 꽂혀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뒤쪽으로 붙어 있어서 우리가 백스윙 할 때도 이 샤프트를 타고서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도 이걸 타고서 다운스윙 한다는 이런 느낌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공이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이렇게 타고 하는 느낌으로 해보면 거의 스윙 자체의 느낌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치고 나간다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왜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오해를 하면서 공을 치고 있었고 이 생각을 바꿔주자마자 진짜 공이 잘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렇게 저처럼 생각을 바꿔서 스윙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많은 게 달라지실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